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찾게 할 한화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만. 영훈 씨. 네네. 영훈 씨는 DMZ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거의 다 알고 있다 봐야죠. 네. DMZ. 오호, 네.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말 그대로 이제 무장을 안 한 지대라는 뜻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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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연이 굉장히 좋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뭐 관광의 명소로서도 네. 탈바꿈 했다. 했다. 네. 네. 뭐 큰 거는 다 말한 것 같아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은 DMZ와 판문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영훈 씨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뭐 선방일 수 있어요. 상 1%. 아. 영훈 씨 어떤 설명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네, 뭐 상위 1%라고 하기에는 네. 아주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이 아니라 아주 부족했다. 네, 그렇네요,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비무장지대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하는 게 이제 6.25 전쟁인 거죠. 6.25 전쟁이 지금은 무슨 상태죠? 휴전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중단하자 하고 맺은 협정이 정전협정이고 그런 정전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제 이 선은 넘지 말고 더 이상 이 선에서는 이제 그 무장을 하지 말자 네. 하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바로 그 만든 공간이 비무장 지대인 거죠. 영어로 DMZ라고 하는 거고 그럼 오. 언제 그럼 이 공간은 없어지냐? 네. 지금 정전 협정에 의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정전 체제가 네네. 이제 평화 협정을 다시 맺게 됨으로 인해서 평화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이제 이 공간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이게 뭔가 머리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말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 1년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사건들 가운데 네. 일단 하나는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이 있을 테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DMZ의 긴장 완화라고 하거든요. 그래.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DMZ 방문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네, 특히 이 두 대통령의 의상이 그 전에 대통령들은 사진들을 보셨으면 알 거예요. 아, 그럼요. 군 점퍼를 입고 방탄복 막 입고 그러고 나가서 이제 탁 망원경을 보고 북쪽을 네.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점퍼가 아닌 양복을 입고 아. We're looking at You see that brown sign? See that brown sign? 양복을 입고 온 거는 최초였던 거죠? 그렇죠. 양복 입고 온 거는 최초였고 또 한미 정상에 거기에다 플러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JSA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어떻게 역사적인 한 장면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훈 씨,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판문점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문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공동경비구역 JSA 네. 영화로 본 거. 네. 그 안에 있는 게 판문점인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JSA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그게 하나의 용어가 나뉘어져서 쓰여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공동경비구역, JSA, 판문점 모두 다 네. 동일어다? 네네. 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네임이 군사정전위원회 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에요. 아, 줄임말 했구나. 그래서 줄여서 영어로는 JSA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JSA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네? 그것도 모르셨을 텐데 네. 뭐의 약자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있죠. 말 그대로 공동 경비 구역이에요. 네. Joint Security Area. 아~ JSA. 그리고 오늘 단식 여러 번 나오네요. 아.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많은 걸 알고 갔다. 큰 거는 그렇죠. 다 알고 갔다. 오늘 그렇죠. 마치 영어 시간 같네요. 아~ DMZ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DMZ요? Don't. 아, do not의 약자죠. Don't.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Don't meet your region. 네,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좀 영어 공부가 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Demilitarized zone. 네.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앞에 DE 깍된 거죠. Militarized. 비무장화된. 이게 왜 이렇게 영어 개념이 맞냐 하면 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UN에서 처음으로 UN군을 만든 거죠. 미군이 이제 UN군의 모자를 쓰고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전협정이니 뭐든 이런 용어에 다 영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훈 씨, 그럼 우리가 이 판문점이라고 부르는 네. 공동경비구역 안에 뭐 몇 개의 건물이, 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단 건물들이 많았고요. 군인들도 있었고 새들도 날아다녔고 제가 딱 그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자료화면으로 나갈 텐데. 그럼 건물이 총 몇 개나 있나요? 꽤 많아요. 24개. 네. 와, 정말요? 네. 24개나 됐어요? 네. 아니 사실 이게 네. 직접 보지 않으면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분들이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쭉 보면 여기가 이제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해서 테두리가 있고 진짜 붕괴선 빨간색으로 있고요. 건물이 많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가 더 추가적인 설명 없나요? 이 뭐 건물에 이름도 붙어 있고 그런가요?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네.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또 큐카드까지 가지고 나오신 저희 출연자분들은 거의 최초시거든요. 목소리가 못 맞추면 뭔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네. 근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셔가지고 지는 사람은 커피를 전부 다 쏘는 걸로 하죠. 커피를 전부 다 쏘는 걸로. 네네. 그 정도야 뭐. 커피 네. 종류와 상관없이. 종류와 상관없이요? 좀 있나 봐요. 네네. 저요? 네. 저는 질 생각이 없었고 이기시면 됩니다. 긴장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문제를 내면요. 네. 건물 이름과 그 건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름하고 위치까지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진도를 나가볼까요? 이곳은 판문점이 생긴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989년 12월에 새롭게 건축한 3층 건물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은 거의 이곳에서 열리면서 이름값을 톡톡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미정! 미정. 저는 저기 손가락 좀 줘보세요. 네. 저는 일단 요 큰 애. 네. 요 큰 애. 건물 이름은? 뭐 해야지? 땡. 잠깐만. 평화의 집은 맞는 것 같아. 눈빛 흔들렸다. 자, 영훈! 영훈! 네. 이 건물, 평화의 집. 땡. 미정! 네. 평화의 집, 평화의 집. 땡.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네. 뭐뭐의 집으로 끝나는 거는 네. 우리 거고요. 뭐뭐 각으로 끝나는 거는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하는 거는 북쪽이에요. 미정! 네, 미정. 예. 예. 이름은? 통화의 집? 네, 딩동댕! 되게 신난다. 이거라고요, 건물이? 네, 통화의 집. 네. 그걸 모르나? 어떻게 그걸 몰라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곳은 공동경비구역 내 북측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북측 경비병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곳입니다. 지난 남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포토존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영훈! 네, 영훈! 이거 맞춰도 되죠?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는 바보다. 네, 맞춰보세요. 자, 판문각!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띵동댕!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저기 그 군사분계선에 걸쳐진 네. 군사정전위 회의장을 지나서 판문각을 향해서 걸어갔었죠. 이건 너무 쉽다. 그리고 악수를 했었죠. 네. 제가 이 뿌리 깊은 방송인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당시 어떤 긴장을 위해서. 긴장을 위해서?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곳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산책을 해서 유명했죠? 영훈! 네, 영훈. 도보의 다리? 아니요, 하나 빼세요. 조사를 빼세요. 도보다리. 미정! 네. 정은 도보다리. 미정! 네. 정은 어? 잠깐만, 잠깐만. 도보다리? 네, 도보다리. 위치는? 네. 2분의 1의 확률입니다. 거기에 다리가 있나요? 영훈,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도보다리, 도보다리. 네. 다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영호.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나 있잖아! 아니, 근데 그 리플레이. 도보다리, 김용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제가 잘 맞췄습니다. 제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리플레이! 저희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할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몇 가지 더 짚어주시죠. 저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 자유의 집과 판문각 사이에 있는 네. 저 7채의 건물들, 가건물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저 과건물이 뭘까 궁금하시죠? 네. 저는 컨테이너 박스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준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겼죠. 네. 보면은 가운데 세 개는 이제 네. T1, T2, T3 해가지고 이제 임시 아까 가건물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 T가 템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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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의 이런 임시의 아 예 네. 임시의 임시 건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금방 저 건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건 쉽게 말하면 가건물 1, 가건물 2, 가건물 3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서 이름을 붙였지만 네. 지금 뭐 66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아. 저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저도 판문점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되나요? 가능해요. 누구나 갈 수 있나요? 일단 저기 신청할 때는 개개인이 신청하기보다는 주로 네. 이제 단체로 신청을 해서 가는데요. 아. 최소 30에서 40명, 최대 맥시멈 40명으로 해서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서 저쪽을 지원하는데 이제 국정원에 거기다 지원할 수가 있고요. 네. 뭐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뭐 학교 관련 뭐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통일교육원에서 뭐 간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남북회담 본부를 통해서 또 신청을 해서 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했던 최다 궁금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역사에 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저 지역이 정전 협정하에서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저곳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하자라고 선언을 한 게 바로 저 판문점 선언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남북 간의 앞으로 향후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남북 관계가 다시 조금 경색 관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DMZ와 판문점이 다시 한번 평화의 판로를 열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쉽고 즐거운 토크 나눠주신 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